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8일 일요일 오전 지금 7시 51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복분자 신초 유인 작업을 위해서 주말 제 주말 농장에 나왔습니다. 저는 주로 이 주말에 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복분자 유인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확을 쉽게 할수 있을까? 또 수확을 많이 할수 있을까? 복분자의 수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자형, 일자형의 장점. 그리고 이름 복분자 이름 관리 주요 병해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은 지금 작업을 한 곳인데요. 제가 복분자는 유인선을 보시다시피 1단, 2단, 3단. 3단은 바람을 대비해서 이렇게 코팅 와야줄로 했습니다. 2단은 코팅 끈으로 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추끈, 좀 단단한 고추끈이 있습니다. 이 고추끈으로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경험인데요. 3단처럼 이 2단도 이 코팅끈, 물론 뭐 쓸만한데, 비용을 절감하게 했지만은, 먼 미래를 봐서는 이 3단도 이 와야줄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야줄. 왜냐면 나중에 묵은 줄기를 빼고 이럴 때 아무래도 가위로 자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많이 자르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할 때 조금 경비하더라도 이렇게 와야줄이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 유인은 처음에 이 복분자를 수확하기 전약한 5월 19일에서 23일 사이에 옆에서 이렇게 신초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 한뼘 높이에서 이렇게 절단 전정을 합니다. 그러면 줄기에서 이렇게 보다시피 뭐, 2개에서 4개, 많게는 뭐, 5, 6개 나오는데, 한 줄기에서 보통 2, 3개 키웁니다. 부족할 때 3개, 4개 키우는데요. 한 포기서 이렇게 많은 신초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 수확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줄기를, 복분자를 수확 후에 묵은 줄기를 다 빼내면, 이제 이 줄기를 유인을 해야 되는데요. 유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채살처럼 3단까지는 쫙 펴야 합니다. 쫙 펴야지 나중에 내년도에 요 겨순에서 다 꽃눈이 나옵니다. 꽃눈이 나와서 약한뼘 정도 자라서 거기에서 복분자가 달리게 되는데요. 작게는 10cm에서 한 15cm 나오는데, 요 겨순에서. 이게 서로 꼬여서 이렇게 막, 유인을 해놓으면, 작업이 곤란해서 해놓으면, 좀 넣다 보면 이게 좀, 이런 뒤에 꼬인 부분들을 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펴서, 유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예를 들면, 보여드리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바로 한 줄로 일자형으로 이렇게 유인이 가능합니다. 유인이. 그 이후에 요 위에는 서로 꼬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월 해동되면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요 위에는 요한 뼘만 남기고 다 자를 겁니다. 다 잘라가지고 할 거고요. 이 녀석이 이제 자라가지고 성장을 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땅에 닿습니다. 땅에 닿으면 이 끝에서
기무지 형식으로 또 새로운 개체가 생기고 이것이 땅에 닿았을 때 땅에 닿는 폭이는 월동도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인을 할 때 최대한 이렇게 펼쳐서 유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줄기는 얼만큼 되면 좋으냐? 저는 보시다시피 팍팍할 정도로 최대한 많이 두었습니다. 이 최대한 많이 두는 이유는 수확량입니다. 줄기가 많을수록 꽃눈이 많이 나오고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팍팍하게 두면 이렇게 곁에서 결까지 순이 나오면서 서로 간에 복잡한 데는 자기들끼리 피해서 좌우 밖으로 다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딸 때 쉽게 복분자를 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느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옆으로 해서 줄기 안쪽에 복분자가 달리게 되면 나중에 딸 때 찔리고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유인할 때 이렇게 일자형으로 최대한 많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복분자를 유인을 해놨더라도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나방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어가지고 죽는 줄기도 있고 하면 또 마른 줄기는 빼내야 되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그 최대한 많이 두는 것이 좋다. 또 이렇게 유인 작업할 때 많이 두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복분자 순의 끝은 고라니가 좋아합니다. 지금은 올해는 크게 발견 안 되는데 이렇게 순을 뚝 잘라 먹으면 여기서 겨순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겨순은 지금처럼 이렇게 굵고 튼튼한 가지가 아니고 아주 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복분자도 가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보여드릴 게 없네요. 제가 잠시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 녀석은 아마 작업하면서 제가 부러뜨린 것 같습니다. 예, 부러뜨린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잎에서 이렇게 겨순이 나옵니다. 모든 식물은 종족 보존의 법칙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순이 나오는데 물론 또 정황 우세성 때문에 위에 있는 순에서 자르면 또 다른 순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개순은 아주 약하게 나옵니다. 이런 약한 순에서 달리는 복분자는 씨알이 잘고 하기 때문에 작업 시 이렇게 부러지지 않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축 늘어졌을 때 고라니가 잘라 먹어도 어쩔 수 없이 줄기가 확보 안 되면 개순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 복분자 유인이 늦어지게 되면 지금 이쪽은 제가 이렇게 보시한 부분인데요. 죽어서 좀 보시한 부분은 조금 더 넓게 크는데 서로 이 녀석들이 이렇게 엉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엉킨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일자로 가지런하게 하려면 또 서로 간에 하나하나 풀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엉키지 않았을 때 작업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틈틈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올해 보호시간 죽어서 올해 보호시간 복분자와 전년도에 따먹은 나무에서 나오는 복분자는 굵기가 다릅니다. 굵기가 작년도 제가 수확량이 좀 적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해는 아무래도 복분자 줄기가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씨알이 굵지 않아 가지고 생산량이 적습니다. 이 밭에 약 한 650평 심었는데요. 심기 면적이 가장자리 이렇게 고추며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약 한 650평 되는데 금년도에 따서 출하한 것이 약 한 1150kg 작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눔 선물 그리고 제가 먹으려고 냉동 보관한 것 감안하면 약 한 1400kg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1400kg. 정상적으로는 약 한 2000kg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약 52일간 배수가 불량한 곳에서는 약 한 200여 평이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작황이 좋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많은 수확을 기대해 봅니다.
복분자에 많이 발생되는 병의 충은 응애. 아, 복분자가 의외로 응애를 좋아합니다. 응애가 잘 좋아합니다. 응애, 입 뒷면을 가하는 응애. 그리고 이 복분자 순을 흡접하는 그 노린재 방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분자 이제 줄기에 파고들어가는 유리나방. 이 유리나방에 파고들어가면 그 폭이 죽습니다. 그 줄기는. 그러니까 그세 가지 필히 방제하셔야 되고요. 이왕 방제하실 때 잎에 발생되는 그런 그 무늬병들 그리고 흰가루 비늘 방제를 겸해서 살균제도 섞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복분자는 무농약도 가능합니다. 응애만 없으면 노린재는 또 다른 방법이 있고 하니까 그건 별도로 나중에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무농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키우실 때 중요한 건 이렇게 제식 거리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뿌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두둑의 넓이를 좀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넓고 약간은 높게. 그래야지 물 빠짐도 좋고 뿌리가 좌우 1m 갈수 있도록 저는 이 폭을 2m 10에서 2m 20을 했습니다. 이쪽까지 좌우 폭을 2m 10에서 2m 20을 했는데 아, 이 정도 넓어야지 바람도 잘 통하고 빛도 잘 보고 빛이 잘 통한 빛을 많이 본 그런 복분자가 참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덜하고 또 작업도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드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이제 저는 이렇게 일자형을 하고 있습니다. U자형, V자형, A자형 막 어떤 분들은 하우스에서 약 3m까지 키워가지고 리포터로 따신 분도 계신데 복분자 모든 안건은 주안점은 수확입니다. 수확할 때 요즘 인력 수급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따기가 힘들면 아 힘들다고 안 와요. 예. 외국인 노동자를 구입하지 않고 뭐 어떻게 먹고 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기 힘들면 안 옵니다. 아, 참고로 저희 밭은 친구들이 여친들이 와서 매일 오전 수확을 도와줬는데요. 저는 이 높이를 이 3단 높이를 약 1m 한50 정도 했습니다. 1m 50. 그래서 여기서 한 전지를 한 15cm 하게 되면 1m 65에서 높게는 1m 70. 아, 손으로 들어서 충분히 딸수 있고요.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밑에 요첫 번째 잎으로부터 길가지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m 6, 한50 정도 높이는 빈틈없이 나중에 복분자가 달려서 많은 수확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장이 좋지 않겠나. 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입니다. 보석입니다. 그리고 3m씩 키우면 물론 많이 따기는 하겠지만은 잘못하면 이건 수확은 수확 적기가 있고 빨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확 적기를 놓치면 복분자는 무릅니다. 무르고 마르기 때문에 그림에 뜨기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작업은 수확 방법, 수확을 용이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렇게 A자형.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수확, 유인할 때 이렇게 일자로 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엉기지 않게 일자로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지가 전부 다 밖으로 삐져나와서 따기가 쉽다. 따기가 쉽다. 복분자 수확이 쉽도록 하는 그런 유인, 그리고 전정, 키높이,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복분자에 많이 생기는 병의 충은 특히 충, 노린재, 응애, 그리고 유리나방. 무농재 방제도 가능하지만, 복분자가 꽃이 핀 이후에는 전 사실 약을 거의 안 칩니다. 안 치는데, 복분자가 꽃이 피기 전, 그리고 이렇게 이름 관리할 때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살균제, 살충제를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 잎이 진하고 푸르게 고토, 즉 마그네슘, 필히 살펴주는 게 좋고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칼슘제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 땅이 마르지 않게 충분한 물주기 신경 써야 되고요. 배수 관리 신경 써서
잘 키우시면 내년에도 많은 복분자가 수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 복분자 밭은 점수를 준다면 제가 후하게 제 것이지만 후하게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100점. 현재 상태는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